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하락장, 두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과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대보 마그네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TNL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MBT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규 대표님, 우리 장 어제는 좀 뭐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뭐 화면에 보니까 이제 제가 상승장을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뭐 기술주 위주의 약세가 나왔고 그리고 뭐 채권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장보다는 보합 수준 정도에서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 금리의 상승, 미 국채의 상승, 그 금리 상승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스프레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스프레드가 오히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1.66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7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또 테슬라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바이든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뭐 2030년도까지 이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을 50% 이상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뭐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를 전면 금지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같이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뭐 친환경 관련주들이 모두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매수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호흡에서 큰 흐름에서 뭐 은행주라든지 최근 뭐 오늘 아침에 뭐 완성차 업체인 포드도 좋은 흐름이 나오던데 은행이나 자동차 이쪽도 관심 깊게 보시면 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채 금리가 1.7%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윤정식 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금리 부담감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는 기술주가 좀 부담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 금리 인상 속도와 시기 이 부분이 이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 금리는 분명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고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는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이 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상황적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증시 뭐 게임주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한 뭐 소재주들 코스닥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뭐 게임주, 2차전지 소재주, 바이오주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하죠. 이 부진한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가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뭐 밸류에이션과 금리와 밸류에이션은 금년 내내 사실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는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들 발표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조 이상만 나오면 시장의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고 뭐 서프라이즈하게 16조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5조 이하만 아니면 뭐 시장에서는 충격은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제는 실적 컨센서스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이제 일단 뭐 상수로 좀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은행과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에이션 부담 좀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이 뭐 가장 대표적이죠.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주가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그리고 은행주 마침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적고요. 22년도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상 최대 영업이 완성차 업체들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떨어졌지만 그 외에 전통적인 자동차주들은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주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은행과 자동차 업종 분석을 해보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미증시가 하락한 원인 중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술주의 부담감 이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같은 기술주들이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뭐 2022년도에 실적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기술주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전자석 탈설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2차전지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철금속을 제거해주고 나중에 뭐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탈철을 해줄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전해액이나 여러 가지 소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소재들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나 LG화학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나 뭐 테슬라 모터스에도 이 전자석 탈철기를 납품하고 있고 이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년부터 산화 인강 그러니까 산화 리튬에 대한 인가공 사업,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에 대한 신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인가공업을 2022년도부터 이제 매출에 잡히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자석 탈철기, 이 탈철기보다도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이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이제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은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최고가 수준까지 거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70%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근래 들어서 이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시장이 잠깐 불었었는데 이 폐배터리 시장이라든지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 대보마그네틱의 기술력은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한 두 달, 세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매매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